말씀해 주셨고 우리 포트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. 오늘 좀 뜨거운 테마주로 삼성 엔지니어링 주목하고 계셨습니다. 네, 좀 들어볼까요? 네. 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사실 올해 내내 이 종목 하나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이 말씀드린 그렇죠. 종목인데 네. 우리가 우량주 매매할 때 좀 특징이 있습니다. 뭐냐면 삼성전자를 매매하시는 분이 있고 LG화학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삼성물산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엔지니어링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징이 달라요. 또 셀트리온 매매하시는 분들 또 이런 시총 상위 종목원에서 올라갔을 때 HMM처럼 또 두산중공업처럼 뭐 한전기술처럼 달릴 수 있는 대형주는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건설주 중에는 엔지니어링이 좀 유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선정을 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우리가 시총이 5조든 6조든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 카카오 게임즈 봤을 때 황당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총이 5조, 6조, 3조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분명히 나오는데 특징이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돼야 돼요. 실적이 완전히 예전하고 달라질 수 있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하반기에 해외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하반기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이 대략 149억 달러 다른 건설사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크고 네. 해외 쪽 매출은 다는 탑이다 말씀드리겠고 사우디아라비아 줄루프 등 국지간 프로젝트가 발주가 예정돼 있고 올해 6조 원 신규 수주 목표 제시했죠. 업계에서는 이미 상반기에 모두 3조 원이 넘는 수주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고 유가가 상승하게 될수록 유리한 이 건설주가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침체가 되었던 해외 플랜트 시장에 대한 개선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 수행 노하우 확보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3%대 급등하고 있습니다. 23,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